안녕. 제가 지금 4시 50분인데 5시 40분에 우체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는 이미 해두었고요. 제가 요즘에 그 파데 안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파데 없이 톤업 크림들로만 메이크업 베이스를 해볼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증정용이라서 작은 사이즈인데 반톤 정도 톤업이 진짜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기 딱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봐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완전 찰떡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바를게요. 그 뒤에도 나름 SPF50에다가 PA++++ 하얀선 차단해도 괜찮고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이렇게 광이 도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톤업도 좋지만 이렇게 광이 돌아야 좋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파데를 항상 달고 살아가지고 이번에 처음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단독으로는. 그래서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비욘드 엔젤 아쿠아 데일리 톤업 크림 이거를 쓸게요. 이따가 한 번 더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제가 톤업 크림을 고민할 때 신논현 롭스에서 그때 무슨 백설기 크림이었나?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아 톤업 크림 있어봤자 나는 안 바를 것 같은데 하고 구매를 안 했다가 제가 학교 앞에 올리브영에서 이제 사고 싶어가지고 올리브영 갔죠. 근데 거기는 톤업 크림이 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랑 무슨 밀키드레스? 그게 있었는데 제가 원래 비욘드 브랜드를 좀 그래도 예전에 잘 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믿기도 했고 유튜버 소유님이 반환이라는 그 픽? 사진이 있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아니 발림성이나 뭐나 다 좋은데 1+1이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이거 한 통을 언제 다 쓰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몸에도 발라야 되나? 얘도 수분광이라서 진짜 광채가 딱 올라오고 에스쁘아 선크림보다는 조금 더 화사해지는 얘는 그 뭐 SPF 차단 기능은 없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밀림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좀 두드려가지고 표현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광채라든지 이 화사함이 지속되는 건 되게 좋았어요. 요거 하고 제가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땀이 났지만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린 부분들은 이렇게 꼭 두드려서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근데 파데보다는 좀 시간이 덜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잡티 커버라든지 뭉친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파데 쓸 때보다는 훨씬 더 줄었어요. 피치피치 썸메쉬 쿠션. 제가 쿠션 리뷰하면서 썼었던 거죠. 그때는 베이스로 썼는데 지금 이거 그런 파데 대신에 써보니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워터 톤업 크림 바른 거랑 에스쁘아 선크림 바른 이유가 걔네가 광이 나고 수분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걔네들로 지금 약간 방어를 해주는데요. 제가 마몽드 레드 세럼 쓰면서 피부에 속광이 진짜 많이 생겼는데도 뭐야 에스티로더 W 썼는데도 광이 뚫고 나왔는데 요거는 얘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아까 사용한 애들처럼 광 표현이 좀 확실히 돼야 돼요. 퍼플 잃어버려서 제가 아끼는 헉슬리 퍼플을 꺼냈습니다. 근데 요 피치피치 썸메쉬 쿠션이 아까 보여드린 비욘드보다도 훨씬 더 화사해져요. 지금 보면 무슨 파데 제일 밝은 색상 바른 것처럼 엄청 하얗게 컬러가 바뀌었죠. 제가 잡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잡티 커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톤업 제품들, 선 제품들로만 베이스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눈썹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할 말이 있었는데 왜 까먹었지? 뭐였지 할 말이? 막 이러고 삽니다. 맨날 까먹네요. 지금 너무 더워요. 제가 약간 이런 티를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구멍 송송 뚫려서 원래 시원한 건데 여름도 아니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그렇죠. 지금 에어컨 틀면은 아, 틀 수도 없다. 저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좀 뭔가 안 풀리는 날이에요. 아침 일어날 때까진 몰랐는데 계속 하나씩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아 봐봐 이렇게 진동이 시끄럽게 울릴 정도로 오늘은 일이 안 터집니다. 촬영하는데 오늘 제가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햄스터 그 집 청소를 해줬어요. 오늘 교수님이 휴강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 휴강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햄스터 집 청소를 해주는데 화장실 모래를 엎어버린 거예요. 방바닥에. 진짜 제가 진짜 어릴 땐 좀 덜렁거렸지만
대학생 되고부터는 혼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덜렁거리는 게 많이 줄었거든요. 조심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모리를 또 쏟았어요. 그래갖고 아 뭐야 짜증나 이러고 이제 뭐 촬영 준비를 하려고 카메라를 세팅을 하는데 카메라가 제가 삼각대를 진짜 튼튼한 걸 샀어요. 책상 위에서 쓰려고 샀는데 앞으로 고꾸라진 거예요 카메라가. 와 저 진짜 보고 왜냐면 쿠릉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 그래서 와 머리 아파 이러면서 봤는데 그 렌즈 마개가 망가졌고 안에 다행히 보호 렌즈가 깨져가지고 다행히 오늘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느낀 게 아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체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찍다가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뛰어서. 그래도 좀 웃기겠다. 그것도 있었고 머리를 하려고 고데기를 이제 켜놓은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고 있다가 실수로 고데기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손 맨손으로. 근데 처음엔 안 뜨겁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뜨거워서 진짜 막 소리 지르고 싱크대에다가 바로 이렇게 찬물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화상 같은 거는 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 어깨 쪽에 고데기 하다가 화상 생겼거든요 저번에. 근데 제 카메라가 이렇게 초점 맞출 때 돌아가는 소리가 막 삐걱삐걱 그러면서 엄청 시끄러운데 아까 넘어뜨리고 나서는 소리가 안 나네. 뭐 죽었나? 어우 더워. 오늘은 섀도우 요거 3C 비치 뮤즈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물 받고 나서 제가 한창 그런 이제 뭐 옐로우 톤, 오렌지, 브라운, 코랄 이런 거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핑크 톤 아니 이쁘긴 이쁜데 옛날 같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요즘에는 좀 그래갖고 한참 넣어두다가 제가 쿨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피부톤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런 걸로만 해서. 그래서 요즘 약간 요 애들을 쓰고 있어서 들어봤어요. 오늘은 요거 찍고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내고요. 그리고 저의 네일을 고치러 갑니다. 네일 지속력 진짜 좋아요. 하나도 안 떨어진 거 보이죠? 근데 웬만하면 좀 버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엄지가 제가 손톱을 진짜 막 쓰거든요. 좀 살짝 깨져가지고 이번에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저 오늘 좀 텐션이 높아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엄청 인생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네, 원래 저는 좀 그런 게 감정 기복이라든지 계절 타는 게 심해서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타는 거를 영상 찍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을 것 같아서 한 열심히 그래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올리긴 했었는데 그 권태가 좀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막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다도 많이 떨고 앞으로 수단 진짜 많이 떨 거예요. 제가 투머치 토커인데 그동안은 영상에서 제가 엄청 절제되고 정리된 것들만 보여드렸잖아요. 막 싫어지는 거 아니겠죠? 오늘은 텐션이 높습니다. 여름에는 좀 그런 게 없는데 딱 봄, 가을 그쯤에 텐션이 많이 낮아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싶고 방금 바른 컬러는 요거예요. 요거랑 얘를 아주 살짝 섞었어요. 이렇게 치고 한번 치고 다음은 요거 바를게요. 봄에는 막 피곤함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툭하면 졸리고 제가 막 피로함을 너무 느낀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풀린 게 약 먹어서 그런가? 제 인스타에 영양제 추천글을 받고 그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저 미크씻을 친구가 엄청 사라고 막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듣고는 있었는데 친구가 추천하면은 신뢰감이 없어서 안 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추천해준 거 보고 제가 그거를 이제 부모님 것까지 해서 다 시켜서 그거랑 다른 이제 영양제들도 같이 주문을 해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됐겠죠? 일주일 정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권태가 끝났나 무기력함이? 근데 사실 아직 피곤하긴 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막 제가 사 먹을 정도로 워낙에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컬러는 요거 바를게요. 좀 더 진하고 얘는 좀 쉬머예요, 쉬머. 방금까지 바른 애들은 다 무펄. 앞머리는 이따 바로 나가게 지금 풀어둘게요. 눈썹 어제 그렸으니까. 근데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그 잔두통, 편두통이 많아가지고 툭한 머리 아픈데 최근까지 좀 안 아프다가 갑자기 또 아파졌어요. 여튼 요즘에 막 피곤하고 다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여행이 가고 싶었는데
할 것도 되게 많아요. 할 것도 많고 지금 뭐 과제부터 저 막 귀걸이 마켓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해서 할건 되게 많은데 이제 여행 가면은 할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그런 서울의 것들이 그 랜선 라이프에서 이영자님 영자 채널이었나? 거기서 제주도 난드르말이 나왔는데 제가 제주도 한번 갔을 때 난드르말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 이게 제주도구나 싶었던 마을이 딱 거기였는데 그게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뭔가 좀 슬픈 거예요. 저렇게 편하게 평화롭고 뭔가 막 바쁜 것들 잊고 지내면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지금 친구가 제주도에서 제주살이를 하고 있어요. 휴학을 하고 세상이 너무 부럽지 않나요? 휴학하고 제주살이 한다는 게 그 친구랑 놀려고 가고요. 말이 6월 말이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받아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초에 부산을 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다음 주쯤이면 가겠네요. 일단 아이라인으로 꼬리. 그 너무 기뻐요 지금. 물론 1박 2일로 아주 짧게 갔다 오는 거긴 하지만 아 너무 그 수변공원에서 쉬는 게 그리워가지고 저는 뭔가 한번 해야겠다 하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찾아갔고 이번에 가기로 했어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올까요? 그러고 보니까 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첫 브이로그가 부산에서 찍은 거였는데 그때는 브이로그도 진짜 감성 있게 막 찍었었는데 요즘 브이로그는 맨날 먹는 것만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찍어는 와볼게요. 근데 별로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하고 언더는 브로우 얇은 제품으로 속눈썹 가까이 난 부분을 터치를 해줍니다. 약간 내 속눈썹이 원래 진해서 여기 밑에가 어두웠다는 것처럼 진짜 작은 차인데 좀 눈이 더 그윽해 보여요. 저는 항상 언더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언더를 안 하면 스스로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언더는 계속 칠하게 되더라고요. 애교살 연한 브로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도 딱 맞고 애교살 음영 많이 그리시면 이거 오토펜슬 아이브로우 라이트 브라운 마몽드 제품 이거 추천할게요. 완전 괜찮아요. 별로 블렌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컬러가 맞아요. 이걸로 이렇게 애교살 오늘 애교살 펄은 안 올리고 싶기는 한데 펄은 안 올린다 치고 이거 첫 번째 컬러를 눈 앞머리는 해줍시다. 앞머리를 좀 빼볼까요? 아주 살짝 빼줬어요. 뭔가 좀 더 파진 느낌? 마스카라는 네이처. 블러셔는 이거 캔메이크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올영에서 보고 아, 이거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는 컬러다 해서 구매를 했어요. 생각보다 플럼빛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발색을 했을 때는. 일단 중앙에 이렇게 뭉쳐주고 다른 브러쉬로 펴 발라주니까 얘는 컬러감이 좀 진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포인트로 딱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너무 더워요 진짜.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청소해가지고 저소음 선풍기를 사던가 해야지. 얼마 전까지도 추웠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무슨 4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아무래도 파데를 안 발랐으니까 톤업 크림만 했기 때문에 딱 잡티 있는 부분이랑 겹쳐져서 조금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지금 5시 25분이거든요. 근데 립만 바르면 끝이네 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뭐 금방이죠. 캔메이크 블러셔 쓰니까 캔메이크 쉐딩도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톤업 크림만 발라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꼭 파데만 바르고 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다 가능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분홍분홍이어서 하이라이터도 약간 핑크 빔이 도는 제품 어퓨 걸로 합니다. 전 여기 앞쪽에 하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하고요. 뽀도 이렇게. 아 오늘은 하면서 좀 안 바빠지려고 했는데 여유로운 겟레디 림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약속 있다면.
그리고 틴트는 오늘 이렇게 두 개 꺼냈어요. 둘 다 페리페라, 둘 다 에어리 벨벳. 얘가 얼굴 천재, 얘건 최종 미모. 최적 미모. 이렇게 발랐고 지금도 나쁘진 않네요. 최종 미모를 두 번 더 발라줬습니다. 요거 에어리 벨벳은 다 좋은데 약간 가스 냄새가 있어가지고 더 더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 지금 준비 다 끝냈어요, 여러분. 머리를 묶고 다녀야겠나봐요. 훨씬 시원하네. 아무튼 지금 이제 5시 35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가려면 5분이 걸려요. 제가 지금 밑에 바지는 수면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아니 수면 바지 잠옷 바지를 입고 있어서 빨리 갈아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오늘 괜찮겠죠? 네, 귀걸이는 우어스의 곧 물러드 될 제품이고 피어싱도 그렇습니다. 깨알 홍보.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만 나가도 되겠죠? 원래 이렇게 마무리했었나? 겟레디즈면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아? 나갈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덥다.